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3강 우리 1번 빈칸 추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단락 구조를 보면 일단 하늘색으로 표시한 게 배경 설정이다. 자, 어떤 배경으로서 문제점을 제시해. 이 문제점을 제시한 다음에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시하는 부분이 바로 핑크색 이 부분. 이 부분이 메인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메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친 부분은 부연이야. 부연은 주제를 다시 반복하거나 주제에 준하는 어떤 정보를 준다는 거. 알고 있지?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점 제시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If you find it difficult. 만약 당신이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되지? 이게 오형식이야. 여기서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할때이 is 가리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가주어진 주어지. 아니, 가목적어, 진목적어지.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래서 진목적어가 요렇게, 요 콤마 앞에까지 나와 있는 거야. 구조가 요렇게 되네. 그래서 if 절이 요렇게. 주절은 it's no surprise가 되겠지.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뭔데? stay wise minded. 좀 현명한 상태로, 그러니까 현명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언제? 너의 10대가 무례할 때. 그러니까 아마 그 여기서 너는 이제 부모님이겠지, 부모님. 부모 입장이고 그 자식이 있는데 그 너의 10대. 그러니까 자식이 아마 10대인가 봐. 그런 10대가 무례할 때 현명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너가 발견하게 된다면 It's no surprise. 그것은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맥상으로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The deck is stacked against you. 자, 밑에 나와 있지? The deck is stacked against. Against가 원래 이제 반하여, 반대로 이런 뜻이니까 이 얘기는 얘기야. deck 할때 원래 카드 더미를 가리키는 건데 카드 더미가 쌓여져 있다. 너한테 불리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불리하게 판이 짜져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의미상으로는 상황이 좀 너한테 불리하다라는 거야. 자, 뭐 때문에? 몇 가지. inescapable fact. 피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어떤 사실이지? 보통 10대 행동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 판은 항상 너한테, 그러니까 판이 너한테 불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짜여져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대들이 가지는 어떤 사춘기로서 가지는 어떤 피할 수 없는 어떤 사실 때문에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어쨌든 부모한테는 그게 유리한 입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첫 번째 것으로, 그첫 번째 것, 예를 들어서 몇 가지 게 있다고 했잖아.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실. 그 사실들 중에 첫 번째로, 10대들은 종종 try to pick a fight. 싸우려고 했습니다. 응? 싸움을 막 하려고 애쓴다는 거야. 막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지. 그리고 that'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in the chaos. 이러한 혼돈과 uncertainty. 그 청소년기의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부모들이 are a secure base. 안전한 base. 어떤 근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sort of like. 자, 뭐와 같은 종류다? 폭풍의 눈과 같은 그러한 종류라는 거지. 이 안전한 근거지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That's because 들어가면 이 because 이후에는 그 이유가 들어간다. 앞에 문장은 결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문장이 뭐라고 했어? 10대들이 항상 싸움을 막 하려고 애쓴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이 청소년기라는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부모가 안전한 근거지이기 때문이다. 폭풍의 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이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10대들은 want to discharge. 그들의 쓰레기를 매일매일의 쓰레기를 버려버리기를 원합니다. 어디에다가? 누군가에다가. 근데 그 누군가는 어떤 누군가지? 관계대명사지? Who will take it? 그것을 받아줄. 그것을 받아주면서 그리고 여하튼 그들을 사랑해줄. 그러한 짜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데 그러더라도 그들을 사랑해줄 누군가에게 그날에 자 뭐다? 쓰레기를 버려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야. Discharge 하면 뭐 버리다, 배출하다 이런 뜻이지. 자, 그러면서 이 안에는 아직 안 끝났다. 이거 사실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Sticking with them 하면 그들과
바로 그 아이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붙어 있으면서 뭐 through thick and thin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직역을 하면 두껍고 얇은 때를 통해서 이런 뜻이 되는데 이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런 뜻이 돼. 참고로 알고 있자. 그러니까 구조는 이거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들과 그 아이들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버리는 그러한 쓰레기를 받아주고 그러면서도 여하튼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날의 쓰레기를 배출하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밖에서 받은 이런 청소년기로 인해서 받은 그러한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부모한테 풀어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한테 짜증을 내는 거다 이거지. 그지? 자,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에 있어서 어떤 골칫거리들, 어떤 문제점들 아니니? 아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 힘든 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해결책으로서 밑에 제시하는데, 그러니까 이 배경 설정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이제 짜증을 잘 낸다는 거지, 부모들한테.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뭐다? 자신들의 받은, 청소년기로서 받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부모한테 풀어버리고 싶어 한다는 것. 바로 그 원인까지 제시를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해결책을 아래쪽에 이제 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 it becomes evident, 그것이 명백해진다면, 여기서 가져올 진주 오겠지? 네가 말하는 모든 것,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이 is wrong, 틀렸다는 것이 명백해진다면, 비록 너가 안다 할지라도 네가 맞다는 것을 네가 옳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네가 말한 모든 것이 이 틀린 것으로 명백해진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신이 맞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게 틀린 것이 명백해진대. 무슨 얘기냐면 부모로서 아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이는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이는 그걸 도저히 맞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바로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을 때, 막 아이들이 막 짜증내고 막 싸우려 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구조상으로는 it은 가지고 대디하는 진주였다. 자 그러면서 이렇다면 you can stop. 당신은 멈출 수 있습니다. The merry-go-round. 바로 회전목마인데 이게 바로 그 어지러운 상황. 이렇게 아이들과 트러블이 일어나는 그런 어지러운 상황을 멈출 수 있습니다. Whenever you like. 네가 원할 때마다. 네가 원할 때마다 멈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함에 의해서 네가 원할 때마다 멈추겠니? 바로 by가 나오지. 단지 simply blank 함에 의해서 blank를 함에 의해서 너는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거야.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은 그 부모 자식 간의 이런 트러블 상황을 멈출 수 있대. 자, 그러면서 자, 그다음 나오는 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나와. Don't walk out. 그러니까 걸어 나가버리지 마. 뭐 화난 어떤 불평, 이 refrain 하면 이게 뭐 불평을 뜻하는 이런 말 같은 거를 나타내기도 한다. 원래는 삼가다 이런 동사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는 명사지. 그래서 화가 난 그런 불평을 가지고 나가지 마라. 뭐와 같이? I was just trying to be nice. 나 너한테 지금 잘하려고 애쓰고 있잖아. 그리고 look at, 봐라. How you treat me.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 와 같은 이런 불평하는, 화가 난 불평을 가지고서 나가지 마라 이거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거야. 그 아이하고 서로 이제 맞부딪혀서 막 이렇게 자신의 불만을 드러내고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거지. 대신 어떻게 하라는 거야? Say something humble. 좀 humble. Humble 하면 뭐 초라한. 보잘것없는 이런 뜻도 있지만 겸손한 이런 뜻도 있지. 여기서는 그게 더 적합한 것 같아. 그리고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항상 뒤에 수식하는 거 알지? 그래서 좀 겸손한 어떤 것을 말해라. 그리고 정확한 거. 겸손하면서 좀 정확한 말을 해라. 뭐와 같은? I can see that. 아, 나 알겠다. You aren't in the mood of chatting. 네가 수다나 떨 그런 기분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거. 그거 알겠어. 왜? 그렇다면 maybe later 우리 다음에 한번 얘기하자. 와 같이 이런 좀 겸손하면서도 정확한 뭔가를 말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바로 해결책인데, 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아이하고 싸우지 말고 아주 이제 부드럽게 다음에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뒤로 이제 빠져라. 이 얘기가 되겠지. 바로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느냐? withdrawing이 되는 거야. 단지 withdrawing, 물러나는 것에 의해 네가 원할 때마다 그 혼동 상황을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주제는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그 부연 설명이 unless는 if not 이잖아. if not. 그래서 만약 그들의 어떤 고약함이 is persistence, 지속된다면, 지속되지 않는다면, if not이니까,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항상 애가 고약한 게 아니라면 이 얘기지. 그러니까 평소 때는 좀 괜찮다가, 자주 막 중간중간에 이렇게 고약한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지속적이지 않다면, 그때는 가정해라. 뭐라고 가정해라? The interaction. 그 상호작용이 is more about an opportunity. 그것은 더 기회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상호작용은 더 기회에 관한 것이다. 뭐를 위한 기회? 바로 dumping the garbage. 그 쓰레기를 버려버리기 위한 그런 기회에 관한 것이다. 뭐라기보다는 너의 전반적인 관계의 반영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이가 이제 얻게 되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기회에 관한 것이라는 것.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상호작용이 그거라는 것을 가정해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이는, 10대 아이는 당연히 자신들에게 쌓인 스트레스 같은 거를 풀기 위해서 짜증을 낸다. 종종 짜증을 낸다. 그러니까 이 짜증 낸다는 게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라는, 그 전반적으로 틀어졌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반영하는 게 아니라, 뭐다? 자신들이 가진 스트레스를 믿을 수 있는, 좀 신뢰할 만한 그런 근거지가 되는 부모에게 좀 털어놓는 것이다.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상호작용이 그런 거라고 가정해라.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막 싸우려고 들때 어떻게 해라? 바로 맞서서 싸우지 말고 좀 물러나라. 그러면 또 아이가 나중에 진정이 되고 그런 상황이 또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잘 따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글이 사실 문장 넣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문장 넣기로서 for one thing. 자, 이거보다도 더 추천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지. That's because 해가지고 that은 앞에 나와 있는 결과 부분, 그리고 because가 그 이후에 이 이유 부분이라는 거, 그거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배경 설정으로서 10대 아이들과 부모와의 어떤 그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이 생기게 된 10대 아이의 측면에서의 어떤 원인, 이거를 배경으로 제시한 다음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해결책. 해결책이 뭐였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어지러운 상황을 멈출 수 있는데 언제? 네가 원할 때마다 어떻게 함에 의해서 뒤로 물러남에 의해서 그러니까 막 아이하고 같이 싸우지 않고 좀 한번 양보하듯이 이렇게 물러남에 의해서 이런 상황을 멈출 수 있다는 거 알겠지? 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일단 이제 순서 문장 넣기 그 다음에 instead 같은 경우도 괜찮아 그러니까 문장 넣기를 낸다 그러면 이렇게 that's 부분하고 instead 부분 이런 부분 문장 넣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칸에 나올 수, 또다시 빈칸에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색 부분, 배경 부분에서는 하늘색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연이라고 했던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번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